안녕하세요. 저는 요리하는 또라이 윤남노라고 합니다. 그냥 평범하게 요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. 이렇게 대단한 요리하는 사람은 아닌데. 맛있는데 추억을 긁어주는 맛. 저는 거기 그 이상의 철학은 없어요. 그 감성을 저는 이제 말을 해요, 앞에서. 까르파치오입니다 띵 내놓는 게 아니라 전달.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먹는 육살찜인데요. 광장시장 가서 육회 드셔보셨잖아요. 그건데 약간 유럽 스타일의 요리입니다.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 있죠. 스님한테 이제 직접 요리를 가져갈 때.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. 꿈이 없었고 타고 엄청 많이 치고 나서 찡하게 시작했어요. 사실 좀 강압적으로. 엄마가 냉면집을 했었는데 안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. 어머니가 이제 손을 붙잡고 요리 학원을 같이 가게 됐어요. 근데 내 손에서 이제 그 맛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냥. 소금을 치면 짜지고 설탕을 넣으면 달아진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열심히 했다기보다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. 요리 학원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다는 게 생겼다는 게 너무 저는 약간 피가 끓었거든요. 약간.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근데 이거를 끼니를 때우느냐 맛을 느끼느냐 약간 이 차이 같아요. 내 요리로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저의 음성을 흔드는 거고 거창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거창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감성이 기사식당이에요. 더 드릴까요? 약간 이런 거. 저는 감성충이에요. 추억이랑 감성 긁어주는 요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 이상 뭐 그냥. 내 새끼 같은 거니까 요리가. 너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이 더 많아요. 딱 세 팀 제가 사겠습니다. 빨리 오세요. 댓글 남겨주시고요. 맛있게 해드릴게요.